충남 서부권에 몰려있는 화력발전소들,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매연과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공해 주범으로 꼽히고 있죠. 결국 화력발전 연료를 수소로 대체해 탄소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유일한 해법인데요. 기존 연료에 수소를 50% 혼합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실증 연구가 시작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화력발전소의 터빈을 돌리는 건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 LNG. 하지만 가동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나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데 발전회사와 기업이 손잡고 실증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LNG를 활용하는 가스터빈을 개조한 뒤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50%까지 혼합한 새 연료를 투입해 연소 안정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분야 세계 제1인 네덜란드가 30%까지 수소를 섞은 터빈을 가동 중인데 이번 50%의 수소 혼합이 성공하면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인 수소 혼소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100%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보면 되겠습니다. 1kW 전기를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은 석탄의 경우 0.87kg, LNG 0.37, 수소를 섞으면 0.2, 수소만 투입할 경우 배출량이 없습니다. 서부발전과 한화는 실증 연구가 성공하면 2025년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어 수소 연료만 투입하는 꿈의 발전도 머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증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된다면 국가의 수소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뿐더러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요. 유엔 기후 협약에 따라 우리가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이산화탄소는 6천만 톤. 이번 연구가 서해안 화력 발전이 대기 오염 주범이라는 오명을 떨치고 국가 탄소 중립을 이끌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